자, 뭐 사실 이 타이틀에 보시는 것처럼 사라지고 있는 전세들, 예, 그리고 반대로 전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늘어나는 월세에 대한 부분, 특히나 반전세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세가 사라지기라는, 사실 또 사라지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형태이기도 하고요. 뭐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거 트렌드 자체가, 임대 트렌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이끌어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귀해지고 있는 전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8월 서울에서 거래되고 있는 임대의 거래의 40%, 예,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40%가 이제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좀 조사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주택임대차법에 대한 그런 개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이런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유는 이제 세금이 늘어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조세 전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 뭐 전세에서 월세로 반전세로들 많이들 지금 전환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전세들마저도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가 상당히 많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됐습니다. 특히나 전세 매물도 없는데 지금 현재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출 승인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예요. 이게 또 내년에는 또 총량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정말 이 주거시장, 특히나 이런 지금 현재 가을의 전세 시장에서 이런 전세가 상당히 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물량도 없는데 대출 자체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당연히 전세가 거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의 물량들 자체가 반전세로들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족한 대출 부분들은 반전세로 채워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전세난 가중 및 기계약자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안 돼서 지금 줄줄이 해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계약금 자체가 많이들 이제 뜯기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지금 정말 전세 시장 상당히 어려운 시장임은 확실합니다. 네, 지금 벌써 이미 이전에 내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걱정이 크게 없으실 텐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내가 임대를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선 상당히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법 시행 전에 월세 거래 비중이 상당히 어찌 보면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시행 후에, 네, 임대차법 개정 후에 30%가 넘어갈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주거 트렌드 자체, 특히나 이제 임대 트렌드 자체가 전세 시장에서 이제 반전세로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수급 불균형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월세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임대를 살아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는 내 자녀가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임대 시장을 겪을 때 전세보다는 점점점 월세가 더 많아지는 시장을 겪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전셋값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2019년도 7월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대들 1,300만 원 정도대밖에 되지 않았었죠. 근데 그 1년이 넘어선 2020년도 7월에는 예, 거의 뭐 150만 원 정도 가량 가까이 올랐고요. 자, 그리고 2021년도 7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1,900만 원입니다. 전세 가격이 과거 2, 3년 전에 매매가에 정말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자, 그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가 반전세 거래 비중을 보시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가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약28% 정도 수준이었던 게 지금 현재 올해 8월에 와서는 39.4%.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거의 업무타운들, 그리고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싸다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은평구나 또는 구로구 라인들도 지금 전세에서 월세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비율 자체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한 자료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향후 전망, 청약 시장은 계속해서 뜨거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임대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약으로들 좀 너무 높은 금액대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가격에 청약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들이 거의 지배적일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청약 시장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고요. 청약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또 있죠. 네,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정부가 2022년도 가계대출의 총량 같은 경우에도 관리 목표가 4%, 올해가 7%거든요. 올해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대출 규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각종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자들의 물량이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뭐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경기 인천권으로 내 집 마련의 수요들이 몰려서 시각적으로 서울이 굉장히 싸 보이는 저평가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다시금 네, 서울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절벽 속에 신고가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임대 트렌드가, 임대에 대한 트렌드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 중이라는 거. 근데 한번 변화하면 임대 시장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 앞으로 향후 전망, 이런 부동산, 특히나 이 주거 시장에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미리 좀 아시고, 저는 지금이라도, 아직은 저는 서울 또는 입지 좋은 곳들 물론 가격대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 아직도 내 집 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네, 하지만 개발 호재가 충분히 남아있는 지역들 위주로 좀 실거주를 좀 서둘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사진은 이제 해와 바람이 이제 어떤 일반인들의 옷을 벗기기 위한 그런 싸움을 했었죠. 이제 여기서 네, 바람은 계속해서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영향을 끼치려고 했었지만 사람은 오히려 더 엮고 있을 염이고 뭐 스스로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는 굉장히 네, 그냥 자연스럽게 놔뒀을 뿐인데 네, 스스로 옷을 벗게 됐죠. 이 얘기가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 딱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 물량이나 또는 매도 물량들도 네, 개인이 스스로 물건을 내놓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